저는 전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어 취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공자이지만 이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인강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가지 인강들의 후기를 비교해보고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1차 필기 실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자이긴 하지만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범위도 넓고 이해할 것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배우락 인강에서 모를 만한 인강들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볼 수 있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인강을 통해 공부하는 게 처음입니다. 자격증 자체도 처음으로 공부해 보는 것이고요. 저는 학교를 재학 중에 자격증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인강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든 시간을 정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강의를 해주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마치 자신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가르쳐 주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필기 시험 때는 따로 필기 노트라고 정리한 노트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들은 인강들을 복습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되새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실기 때는 일단 실기 이론 인강을 들으면서 간략히 필기하면서 들었고 기출 문제들은 답을 가리고 풀어보고 그것을 풀이해보는 식으로 공부했는데 기출 문제 풀이 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최한호 교수님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나 시퀀스 파트가 합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에서 연장선을 넘어 더 깊고 폭넓게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되새기면서 더욱더 전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정말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필기 시험을 칠 때는 긴장이 되어서 잠도 못 자고 시험을 치러 간 기억도 있네요. 하지만 꾸준히 매일 인강을 바탕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길 바랍니다.